안녕하세요, 스님. 네. 아, 여주불교 사업연합회 덕재 스님을 모시고 불기 2568년 4월 17일 음력 3월 9일 갑진년 부처님 모신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장암리 송암사고요. 스님, 그 이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행사가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날짜별로.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5월 6일 날 네. 여주시청 마당에서 오후 5시에 여주시 불교 사업연합회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사암의 스님들께서는 이제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5월 15일 날, 각각 사암에서 이제 아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봉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 6일 날에 앞서도 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점등식이 있죠. 네. 점등식은 4월 24일 날, 네. 여수시청 그 중앙로에서 네. 한글시장 맞은편에서 점등식을 오후 6시에 이충우 시장님과 네. 김성교 여주 양평 국회의원 당선인과 네. 또 이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여주시의 각 기관장 어르신들님들을 모시고 점등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네. 점등식 말고는 그 행사만 끝나면 마무리가 돼요.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네, 점등식 관련해서. 점등식 관련해서는, 그렇게 점등식은 그렇게 뭐, 그, 장엄하게 네. 길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한 20,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가요? 불자님들도 오셔도 좋죠. 네. 예. 그러니까 법호식 그, 봉축 행사 날. 5월 6일 날. 그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죠? 그거는 이제 식전 행사와 이제 본행사 1부, 2부로 나눠지고요. 네. 식전 행사는 이제 그 설북춤의 이경화 교수님이 이제 그 외에 단원들 한 40여 명이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기민요의 이제 그 김정우 원장님께서도 이제 함께 한 30, 40명 정도 이렇게 동참해서 식전 행사를 봉행하게 됩니다. 식전 행사. 그리고 이제 본행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제 봉축사, 또 이제 그 시장님, 국회의원 당선자, 시의회 의장님, 이제 축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한국불교 태고종의 상진 큰 스님, 총무원장 스님께서서 오셔서 네. 법어를 전해 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국군 군악대가 종참을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군악대, 이제 제등행렬 때는 군악대가 이제 선두에 서고 또 스님네들 또 일반 제가자들 해서 한 4km 정도의 제등행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흥서원으로 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네. 네. 행사 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등행렬 시가 그 구간은 여주시청에서 출발을 해서 네. 홍문상어리를 지나 네. 또 이제 그 우체국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네. 다시 그 시청 앞 그 주차장에 모여서 이제 폐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 여주 시민들과 불자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글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연등을 밝히게 되죠. 연등을 밝히게 되는 어떠한 유래보다는 아마 연등을 밝히게 되는 유래는 스님 생각에는 이제 그 무명의 세계에서 어떠한 그러한
밝은 어떤 세계, 광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의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연등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 연등에 밝히는 데 있어서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높고 낮음이라든가 뭐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그걸 떠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연등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시절에 그 아주 가난한 여인이 난타 여인이 연등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유래가 있었어요. 근데 난타 여인은 직업도 없고 말하자면 이제 거린인데 그 거린이 연등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연등 공양을 올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천을 이렇게 조각을 주워서 그거를 이제 겨우뚝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연등을 만들었는데 이제 밝힐 등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 그 화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등을 밝힐 기름을 사야 되는데 기름을 뭐 1전어치로 뭐 이렇게 예컨대 좀 주유소에서 달라 기름 가게에서 그러니까 그 기름 가게에서 이제 참 뭔가 그 1전어치의 기름을 팔 수가 없잖아요. 뭐 한 방울을 팔 수도 없고 두 방울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기름을 사서 뭐에 쓰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기름가게 이제 주인 아저씨께서 공양하는 마음으로 돈을 떠나서 기름을 듬뿍 줘서 그 이제 기름으로 연등을 밝히게 됩니다. 연등을 밝히게 되는데 그 인도에서는 이제 계급사에서 뭐 이제 나름대로 뭐 유지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들은 뭐 이렇게 좋은 등을 아름다운 등을 이쁘게 꾸미고 크게 꾸며서 기름도 듬뿍 넣고 불을 밝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난타 여인도 함께 이제 그 초라하게 등을 밝혀놨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그 난타 여인이 누덕누덕한 그러한 연등은 그대로 번쩍번쩍 그 광명의 빛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장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의 등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게 크게 잘 공양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보잘 것 없는 저 여인의 등은 지금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등은 꺼져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름대로 어떤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마음, 마음이 중요하다. 아름답고 크고 이런 어떠한 보여지는 대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보다는 마음으로 올리는 그러한 연등 공양의 공덕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저 등은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등 공양의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론 보기 좋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 초파일을 주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올리는 어떤 그런 연등 공양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난타 여인의 그러한 그 공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가난한 난타 여인의 등불에는 나름대로 그 불교에서는 연등을 만들어 내고 또는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는 그 탐욕이라는 것,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탐심과 분노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제외한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어떠한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를 우리가 베풀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또 종교 신앙 생활하는 것은 삼독심을 버리는 거예요. 삼독심을 버리는 거. 삼독심을 버리는 어떤 탐진치, 탐을 내고 뭔가 어리석은 그러한 그 마음을 내지 않는 거.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아닌가. 근본적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게 되면은 어떤 진여심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러한 진여심으로 해서 나의 본성으로 이제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면, 부처님 오신 날 어떠한 공양, 등공양을 올린다 하더라도, 뭐, 무명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우리가 모두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러한 등불은 꼭 나의 빛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그러한 빛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가르치셨고, 그러한 뜻을 우리는 받들어서 그러한 행을 있지 않, 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 불교 사암연합회에서도 여주 시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5월 6일 날 여주시 불교 사암연합회 제등행렬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봉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